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서바이벌 키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서바이벌 키트 하나 촬영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쇼츠를 올려놓은 적이 있죠. 실력 세탁이라고. 비디오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경력들, 내가 나온 어떤 사람들 그 뒤에 숨는단 말이야. 자기가 나온 학교 뒤에 숨고, 자기가 나온 조직 뒤에 숨고, 다 숨는단 말이야. 왜? 숨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비디오도 만들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실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실력보다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처럼 실력을 더 키우고 실력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반사 이익을 챙겨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학력 인플레이션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해외에 나와 있으면 저 되게 많이 듣거든요. 학교 뒤에 숨고 다 그런 말 하지 막 학력 세탁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실력 세탁한다. 네. 실력 세탁. 다 자기 뒤에 숨는 거니까. 나 여기 뭐 좋은 학교 나왔는데 한국에서 나 여기 조직 뭐 어디 속해 있는 그게 나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얘기가 내 입장에서 많으면은 그게 나은 거지.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나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건 사실 나는 없어지는 거고 그 아이덴티티만 남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나는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이 어떠냐면은 보셔서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력 세탁하면은 좋은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데 가서 마치 자기가 학부 때 학창시절 때 공부를 저도 사실 미국 생활을 한 지금 12년 이상 하면서 얘기하면서도 좀 웃긴데 어쨌든 정서가 그러하니까 좋은 대학원을 나와서 유학을 통해 가지고 자기 학교 출신 선분을 바꿈으로써 뭐랄까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엔트리할 때그 엔트리 포인트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아실 거예요. 학력 세탁이라는 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쭉 봤을 때 오히려 실력 세탁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이제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드린 거고 제가 주장하는 실력 세탁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는 학교 뒤에 내가 나온 학교 뒤에 내가 나온 조직 뒤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 뒤에 숨어서 그게 나를 대변하려고 하는 거지. 결국엔 뭐냐?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가 그걸 내세우는 거야. 예. 그래서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나 하버드 나왔는데, 나 삼성 다니는데 이런 거에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나의 실력을 감추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 실력 세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세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좀 익스텐드된 버전으로 제가 이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력 세탁이 문제가 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건 실력 세탁이다. 예. 근데 이 사실 학력 세탁이 됐던 실력 세탁이 됐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계속 NJ 채널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지만 아이덴티티인 거야. 아이덴티티. 내 아이덴티티가 있냐? 없냐?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아이덴티티가 난더 이야기하고 싶거든.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학력 세탁, 실력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도 내세울 게 내가 할 얘기가 더 많단 말이야. 재밌게 가슴이 뛰면서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곧 아이덴티티인데 이 아이덴티티는 당연히 완성형으로 나오지 않죠, 처음부터. 당연히 완성형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처음에는 원 오브 댐부터 시작을 하면서, 20대, 30대 쭉 거치면서, 내가 이런 거좀 잘하네? 이런 거좀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융합해 볼까? 아, 이건 해보니까 좀안 되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일련의 그 어떤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천천히 쉐이핑해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20대 때는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뭐, 그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교도 다니고 선배님도 따로 다녀보고 후배들이랑 같이 작업도 해보면서 막 이것저것 알아가는 단계인 거고.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직장 다니고 하면서 업무 같은 것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좋아요. 진짜로. 그렇잖아. 남들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좋은 학교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직장이 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들이 필요로 하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봤을 경우에 내가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 이거에 맞춰서 직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데려갈 거야. 잡시장에 나를 내놓으면은. 어드미션 학교, 대학원 진학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할수 있어요. 왜? 난 내가 할수 있는 게 명확하니까. 어느 정도 텃밭이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중창 주장하는 게 아이덴티티를 찾아라. 후아유의 대답을 해봐라. 내가 이 대답에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진짜 몇 시간 동안 진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할 수 없으면 그냥 좀비예요, 좀비.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 30대, 40대가 돼서도 이걸 잘 모르겠다? 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20대 때 직무유기한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거지. 계속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리캡을 한번 해본 거고, 제가 이 이야기를 녹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과 직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A라는 직장을 갈까, B라는 직장을 갈까, 라는 고민을, 다 우리의 고민이죠. 저도 그런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면서 이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아, 내가 이런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이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프레임으로 또 봐야지. 그 각도로 찔러봐야지. 근데 저는 제가 쿡 찔러봤던 각도는 뭐였냐면은, 내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A라는 직장을 가던 B라는 직장을 가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문제인 거고, 내가 A를 간다 하더라도 B를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강화시키는 거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업무와, 그러니까 A가 됐던 B가 됐던 이 업무들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그리고 내가 이게 안 맞는다 하면 얼만큼 나의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회사일은 일단 회사일로 해주고,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이 없거나 초기 기술력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일단 들어가서 뭔가 쌓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알아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 업무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배우면서 내 개인 시간을 확보해서 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놀면 100장이 됩니다. 일단 투자해야 돼. 가진 거 없으면 무조건 시간이라든지 열정을 투자해가지고 20대 때 뭔가 초석을 안 닫아놓고 동시에 어떤 그 시드머니를 못 만들어 놓으면은 지가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내 경험을 투자 못하는데, 내 돈을 투자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말들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 질문은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학교 졸업하고 여기 이렇게 이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 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밖에서 브레인워시 된, 그러니까 사회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컨트롤하기 편하게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 서울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차 사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다들 카드빚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어떤 그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거의 이득은 누가 보냐는 거야. 젊은 친구일수록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저도 제가 20대 때 뭐 춤추고 랩하고 뭐 비보이 제가 프로페셔널로 했다 말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듣는 음악과 듣는 춤, 제가 좋아하는 것만 완전히 포커스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수도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예. 왜냐면 저는 제가 춤춘다고 해서 그쪽에 민감할 거라고, 그 트렌드,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트렌드에 민감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부분만 했고 거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이 회사를 간 다음에 이 회사 가고 이거 가고 하면은 커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겠지라는 그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만들어준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런 회사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나의 커리어를 대변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네 안에 있는 그 코어가 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못 나왔죠. 어떻게 보면. 뭐 학력 세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저는 20대 때 돈을 벌어야 되고 비즈니스를 했었어야 됐었어. 그 다음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해외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대학원을 나와야 되네. 그래서 대학원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 커리어라든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토크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은 이것들이 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것들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나온 학교,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 별로 그냥 필요하면 얘기하는 거지 그게 메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난 그거 말고도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더 많거든. 재밌는 것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쉐이핑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궤도 선상에 올라오면은 오히려 그런 회사에서 데려갑니다. 예. 더 좋은 연봉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실리콘밸리 뭐 이렇게 사람들 막 자른다고 하는데, 잘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리플레이스가 가능한 사람들이야. 빨리 자르고 비용 절감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뽑아서 다시 쓸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매스 프로덕션으로 길러진 사람들, 기성 교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트랙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 트랙이 안전에 맞아라고 브레인워시를 당했다고 친다면 물론 그것도 견지해야 되는 시각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누구냐, who are you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야. 나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온 학교 뭐 잘나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닌 직장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는 경험, 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에 침투됐을 때, 내가 이 프로블럼들을 다뤘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어떤 독창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NJ 채널 서바이벌 키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화 중에. 그래서 뭐 이게 됐던, 이 회사가 됐던, 이 회사가 됐던, 물론 이렇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 회사를 밟고 도둑박질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뭐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회사에 상관없이 내가 과거에 해왔던 게 뭐고 그걸 어떻게 강화시키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난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면 내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재미있을 수 있겠다, 즐기면서 내가 신호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라는 방향을 잡고 이것들이 가장 좀 화학 반응을 낼 수 있는 환경으로 가자는 거지. 그게 이름,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이 뭐 좋진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인생은 진짜 세용지만 하고 제 20대 때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았다고 제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유학 준비하고 이제 밑바닥 치고 있을 때인데 바닥을 쳐 위로 올라온다니까. 그 바닥을 칠 때 그때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고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구조주의에 맞춰서 이거 하면 되는데 저거 하면 되는데 지금 내 친구들 거의 다 빚의 노예가 돼 있거든요. 아파트 이런 거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가치 판단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러하다는 거죠.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만 명확하다면 이게 회사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여기저기서 데려갈 거예요. 분명히 이제 개런티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수요와 공급이야. 진짜 필요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못 뽑고 그 대우를 못 받는 거지. 물론 이제 한국적인 컬처라든지 어떤 중국 각각 문화적인 컬처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다뤄내야 되는 거고 다이나믹클리.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그 관점을 쿡쿡 찔렀고 그러면서 했던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떠올랐어요. 아인슈타인. 우린 아인슈타인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요즘은 뭐 이렇게 유튜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인 뭐 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믹스돼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넓혀주는데 다들 알 거 아인슈타인 하면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요. 아인슈타인의 아이덴티티. 아인슈타인이 나온 학교, 직장 관심 없어요. 예,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구나. 왜? 이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썼던 어떤 생각들, 이 사람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하나의 목표로 두고 아 제가 말씀드렸죠. 북극성을 기준으로 내가 항해를 한다 하더라도 북극성에 간다는 게 아니잖아. 북극성을 기준으로 아 이쪽이 북쪽인가를 알고서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간단 말이야.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는 그쵸, 별자리를 보고서 항해를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인슈타인 같이 자기 아이덴티티에 푹 빠져서 이 사람이 예전에 일했던 게 그런 곳에서 일했다 하잖아요. 뭐 그 패턴트 내주는데 그 이제 특허 같은 거 특허청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말단 공무원이었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자기 아이덴티티가 중요했어. 그래서 계속 거기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계속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20대 중반 초반 때 냈던 그 논문들이 뭐 양자역학의 뭐 토석을 다지고 뭐 진짜 생각해봐 얼마나 창피해 우리는. 우린 20대 때 놀고 술 먹고 놀았는데 20대 때 아인슈타인은 물론 좀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인류가 지금 이 테크놀로지를 운영하는 초석을 20대 초반에 썼던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 가지 체적인 능력도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의 사람이지만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직장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것들을 최대한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 간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아이덴티티만 해결이 되면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는 내가
마치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거 있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일반 흙수저들은 일반 서민들은 그 계단을 하나하나가 막 자기 키보다 높아서 올라가기도 힘든데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갖다가 자그만 계단을 큰 계단 밑에 만들어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는 이런 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은 마치 그뭐 이렇게 제트팩 같은 거를 메고서 쭉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해줘도 왜 그런 말 있어요, 여러분들. 20대까지는 부모의 성적표야. 20대까지는 좀 부모들이 막 돈이나 막 이렇게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막 좋은 학교 보내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어. 좋은 직장까지도. 근데 30대 이후부터는 내 성적표거든요. 내 성적표. 그러니까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 20대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흙수저다 하면 진짜 아이덴티티 딱 그거를 잡는 거에 올인해가지고 달려보세요. 그럼 30대, 40대부터 내 성적표로 신부로 볼 때는 그땐 재테크 패고 날르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애들은 부모들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서 이렇게 한대, 이거 해서 이렇게 한대. 약간 구조주의의 좀비처럼 살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잘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는 계속 그쪽에서만 우리는 전쟁을 펼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전략적으로.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전략들, 이런 관점, 이런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 단순하게 야, 이 학교가 좋대, 아니면 뭐이 직장이 좋대, 이 다음에 이거 물론 그 관점으로도 우리가 우리 커리어 팟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인 그 코어는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분리될 수 있고 나만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하나를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여러 개를 융합시키든지 이런 전략들을 펼쳐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NJ 채널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버리지 말고 과거에 저는 심지어 제가 춤췄었을 때 그다음에 막 이런 편집하고 이랬을 때 3D 했을 때 건축 코딩 이거 다 가져와서 과연 이 공통분모가 뭐냐를 거의 지금 10년 20년째 물어뜯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덴티티가 나온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이덴티티를 찾았냐라고 얘기하, 내 평생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노라고 대답해요. 왜냐면 내가 알수록 모르는 게더 많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나고 찬스들이 보이니까 계속 갈고 닦아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습관이야. 성공할 수 있는 습관. 단순하게 뭐 하나 타이틀 따고 어디 회사 들어간다고 끝나는 그런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생각을 탑재를 하자는 거. 언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30대라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나의 과거를 돌아봐서 내가 잊혀져 있던 나의 강점들을 지금과 화반을 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대충 얘기하죠.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을 향해 달려가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전략적으로 한번 이번 서바이벌 키트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thought process,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들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각도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서바이벌 키트 비디오를 공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